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 강의 보처강입니다. 비대칭 무기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게 뭔가요? 핵, 생화학 무기, 독가스 등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는 비대칭 무기이자 평상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전쟁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는 무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심리전 무기들이죠. 상대방에게 싸우기도 전에 패배한 것을 강요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심리전 무기로는 다양한 것들이 쓰입니다. 삐라살 포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북 확성기도 심리전 수단의 일환이 될 수 있고요. 전판 합치가 가능한 심리전 방송기까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때는 의병장 곽재우가 병사들에게 조롱박에 검은 칠을 해서 다니게끔 하고 거기다가 밥도 먹고 물도 퍼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쇠로 만든 까만색 조롱박을 일부러 버리고 갔죠. 왜군은 이것을 주워가지고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변태 같은 회창 근육조선 같은 이라고 이런 걸 허리에 차고 다니는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라는 공포감을 조성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수단을 심리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 생각해본 심리전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심령 무기죠. 귀신을 전쟁에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전쟁의 귀신이야 라고 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각 민족별로 특정 종교와 해당 문화권에서 금기시하는 금기들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을 제패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물에 빠져 죽으면 탱그리신께 갈 수 없으니까 쪼매난 개울도 못 건너던 몽골의 금기를 타파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몽골을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쟁에서의 금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현대에도 이런 금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뭐 미군 같은 경우에는 참스를 안 먹고 다 갖다 버리죠. 참스가 차에 있으면은 RPG가 냄새 맡고 날라온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상대방의 종교적 금기 혹은 문화적 금기들을 갖다가 취향 저격해줘서 군종 장교들이 악마의 의식을 치른 토템을 적진에 투하를 한다든지 적국의 샤먼이나 토템 문화를 연구해서 실제 강력한 강령의식과 함께 제작한 저주 인형들을 후퇴시에 여기저기 뿌리고 후퇴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의 가상 적국들은 전부 다 동아시아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연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걸로 적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령 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 자체가 없다 보니까 효과를 검증을 하려면 실제로 쓰는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굉장히 얼토당토않는 보처강의 뇌피셜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무기를 주장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보거나 혹은 겪는 원인에 대해서 현재 과학적인 접근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로 심령 무기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충분한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있죠. 전자기장에 노출됐을 때 일정 확률로 측두엽에 약간의 기능 부전이 생겨가지고 귀신을 보거나 혹은 인식했다고 뇌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현상이 발견됐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도 첨부가 되었어요. 어떤 조건들이냐? 초저주파가 흐르는 환경, 지금 제가 있는 아주 조용하고 스산한 그런 환경, 인간이 스스로 공포심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공포영화의 브금들을 잘 뜯어보면 초저주파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이용되고 있죠. 또한 뇌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면 이런 귀신이나 UFO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그런 걸 봤다고 믿는 거죠. 실제로 피실험자들은 대부분 귀신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판단했답니다. 전시의 군대는 여기에 완벽한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장은 전자기장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야간에는 더더욱 전자기장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요. 야간에는 플러스 이런 스산한 초저주파가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산한 분위기를 내뿜게 되죠. 전시에는 당연히 군인들의 뇌가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괜히 군인들이 전투 중에 집단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전쟁 중에 전투가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야전에서는 이상하리만치 UFO 목격담이나 귀신을 봤다는 썰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점도 분명히 참고해야 될 부분이죠. 실제로 전장에서 초저주파를 이용한 심리전 무기를 현재 연구 중에 있다는 걸 생각해보자면 심령 무기는 결코 무시하지 못할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부대 단위에서는 정말로 치명적일 수 있죠. 적군이 길 가다가 이게 뭐지 하고 나서 저주 인형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자기네 국가의 문화적, 종교적 금기를 전부 다 어긴 것들이고 저주의 대상이 하필이면은 우리네. 그리고 이 찝찝함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빈틈을 보였을 때를 파고들 겁니다. 전투가 예상외로 안 풀리거나 혹은 전우가 옆에서 죽어나간 경우는 전시에 정말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멘탈은 와장창 무너집니다. 전투가 소강상태에 빠져들고 참호 속에서 소대원들이 밥을 먹을 때 오전에 봤던 저주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찝찝함을 보상받고 위로받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찝찝함은 소대원 전부에게 감염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높은 확률로 야간 근무를 쓰면서 스산한 분위기에 묻혀서 그들 스스로 이곳에서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빠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포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찝찝함은 이렇게 PTSD와 결합해서 근거 없는 공포감, 막연한 공포감이라는 증상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전투가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간에 이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소대 전체의 사기는 떡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대 전체의 분위기가 다운되었을 때 오늘 아침에 포탄 맞고 죽은 금평이를 생각하며 금평이가 며칠 전에 발견한 저주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반드시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소대원들은 우리가 무심코 만난 저주인형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리고 우리는 안 될 거야 라는 극도의 패배주의에 빠질 것입니다. 이 상태로 진짜 뇌기능에 살짝 부전이 와가지고 극한의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보거나 혹은 진짜로 귀신을 본다면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극한의 스트레스로 자다가 꿈에서 어제 죽은 금평이가 피치 갑으라고 나타나 대전은 시작되었어. 너희라고 살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꿈을 꾼 병사가 한 명이라도 나올 경우 그리고 그 병사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소대원들에게 이야기했을 경우 해당 소대는 아주 훌륭한 조현병 환우 모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집단 창란에 빠져 서로를 죽이거나 만약 이런 소대가 한 개가 아니라 열 개로 늘어난다면 우리는 창끝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변수든 고려하고 무엇이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가성비가 낮은 전술 혹은 전략은 반려되어야겠지만 비전투 인원들을 동원해 토템을 생산하거나 샤머니즘적 조치를 하는 것은 크게 군사적인 역량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무기도 승리전의 한계 수단으로서 아주 훌륭히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